오늘 수업은 행주를 위한 수업이다. 형수를 위한 수업. 형수. 지훈이가 형수님 보고 싶대요. 자,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부사는 하는 일이요.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문장 수식. 그래서 나 이것을 동수. 어? 형수! 나왔다, 형수. 문수! 문수! 이렇게. 모든 게다 연결돼 있어. 동수, 형수, 부수, 문수. 동수, 형수, 부수, 문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다 부사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죠. He can run. 그는 달릴 수 있다. 뭐 하게? 빠르게. 이 fast가 빠른 이런 형용사도 있는데, 빠르게라고 하는 부사도 있어요. 빠르게 어쩐단 말이죠?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이때 달린다란 동사를 꾸며준 이 fast는 부사죠. I am very busy. 나는 매우 바쁘다 할 때, 매우 어쩌다. 매우 바쁜. busy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very는 부사예요. 매우 부사. 그 다음에 he can run fast. 그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이때 빠르게가 부사인데, 매우 빠르게. 이 베리가 또 빠르게라는 부사를 꾸며주네. 부사 수식. 그래서 동수, 형수, 부수. 그 다음에 luckily. 아주 다행스럽게도 나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어쨌다고? 기차 놓쳤다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luckily는 부사. 자, 이런 것들이 다 동수, 형수, 부수, 문수. 이런 것들이 다 부사인데요. 부사는 주로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이렇게 대부분의 형용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대부분의 부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형용사에다 이렇게 ly를 붙이면 부사가 됩니다. quiet 하면은 조용한 이란 형용사예요. quietly 하면은 조용하게 이런 말이죠. 조용하게가 꾸며주는 건 동사예요. 조용하게 있어라, 있어라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죠. 조용하게 말해라, 말해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이런 것들은 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slow는 느린이란 형용사인데 slowly는 그럼 뭐가 되겠다? 느리게 이런 말이죠. 느리게 이건 부사예요. careful 신중한이란 뜻인데 carefully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란 뜻이 되고 regular는 규칙적인이란 뜻인데 regularly는 규칙적으로, 규칙적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도 y로 끝나 y로 i로 거쳐 li 있어. easy는 쉬운, 쉽게, happy는 행복한, 행복하게, heavy는 무거운, 무겁게 또는 심하게 라는 뜻이고요. lucky는 행운의, 행운이 있는인데 luckily는 행운이 있게, 다행스럽게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이를 빼고 ly. simply는 simple은 단순한, simply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comfortable, comfortable은 뜻이 뭘까요? 편안한 이란 형용사인데 comfortable이 무슨 뜻이 뭐겠어요? 편안하게, 편안히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부사입니다. 그런데 자, ly로 끝나는데 부사가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lovely, friendly. 이건 ly로 끝났지만 사랑스러운, 친한 이란 얘네들은 형용사예요. 왜 그러냐면 봅시다.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부사인데요. 얘들은 love라고 하는 명사, 사랑, friend, 친구라고 하는 명사, 여기에다 ly를 붙이면 이게 lovely, friendly가 되면서 부사가 아닌 형용사,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얘들은 부사가 아니라 ly가 붙어있지만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이고, 형용사가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이것들이 부사로 착각을 한대요. 아이, 싫어. 자. 명박이 아이 싫어. 욕심이 많게 생겼어. 그 노래를 아직도 기억하나? 안 돼. 이것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전파되기 때문에. 안 돼. 자, 그러면 다음 주어진 형사를 부사로 바꾸시오. 아까 다 했던 거. slow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rapid는 빠른인데 rapidly 이렇게 ly만 붙이면 돼요. carefully ly만 붙이면 되고 easy는 자, 좋은 스펠링이 E-A-S-I로 거치고 L-Y easily 쉽게 happy도 Y-I로 거치고 happily 발음을 잘해야 돼. happily
이건 해빌리. Fortunate는 다행스러운, 다행스럽게 하면 ly 붙이면 되고요. Wonderful도 ly 붙이면 되죠. Nice도 ly 붙이면 되고요. Comfortable은 끝에 e를 빼고 comfortably 끝에 e를 빼고 ly를 붙여주는 센스를 발휘하라. Regularly ly만 붙이면 되고요. Badly ly만 붙이면 되죠. Main도 ly를 붙이면 되고요. Pretty는 y를 i로 붙이고 prettily 예쁘게 이런 말이고 clearly ly만 붙이면 되고요. Softly ly 붙이면 되고 different ly 붙이면 되고 wise ly 붙이면 되고 prettily y를 i로 붙이고 ly 내가 다시 예쁘게 적어줄게. 예쁘게가 prettily니까 prettily 뭐라고요? 아, 책이 좀 달라요? 뭐 다르면 뭐 다른 대로 뭐. Seriously, suddenly, 다 에라이 붙이면 되잖아. Newly, 아, 그럼 그냥,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씩만 적어주는 것만, lucky만 y를 i로 고치고 ly 이렇게 하면 되죠. Specially도 그냥 에라이 붙이면 되고요. Necessarily, 아, 이거 참. 천천히 해야지. Necessarily. 화이트 ly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ly 붙이면 되고요. 인포트 ly 붙이면 되고요. 샘플리는 심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르고 이런 것도 나머지는 다 ly 29번 29번은 퀵클린 ly 붙이면 됩니다. 책이 조금 다른 책이 한 권씩 있어요. 옛날 책은 지훈이 방구, 지훈이 방구, 지방구 귀여운 지훈이 힘들어. 갑자기 인생 힘들어져. 도로 너 얼굴 썩지. 다 했어요? 너 목을 자르지. 그 다음에 엑서사이트 거래 달마 증설 그러시오. 우리는 돈을 소비했다. 어떻게? 현명하게. 현명하게가 어떤 거예요? 이거죠? YG는 현명하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I understand his idea. 나는 그의 아이디어, 그의 생각을 이해했어. 분명하게 이해했어. 분명하게가 이거죠. Chris is driving. 자, Chris는 운전 중이야. 어떻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니까 다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가수는 노래를 불러. 어떻게? 부드럽게, softly. 부드러운 노래가 듣고 싶다. 다행스럽게도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어. LI. Jim went out the road. Jim은 방 바깥으로 나갔어. 조용하게, silently. 몇 번? 그렇죠. 아침을 매우 빠르게 먹었다. 빠르게가 퀵클리. 요셔도 너는 말해야 돼. 어떻게? 조용하게. 제니는 완전히 잊었다. 완전히가 totally예요. 완전히. total은 완전한, 전체의라는 뜻이고. 택시가 멈췄어. 갑자기 suddenly. 찰리는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탔어. 부주의하게, 부주의, carelessly가 부주의한인데, carelessly는 부주의하게. 부주의하게.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면 안 되겠죠. 그죠? 다 오른쪽이에요. 다 부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사가 수식하는 말을 찾아 표시하시오. 자, 이 새는 노래한다. 잘 어쩐다? 노래한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fluently는 유창하게란 뜻이에요. 유창하게. 그럼 해석을 하면, 그는 유창하게 영어를 말한다. 유창하게 뭐 한다? 말한다. 이걸 꾸며주고 있군요. 어이, 맞추네. 이 시험은 놀라울 정도로 쉽다. 놀라울 정도로 어쩐다?
쉽다. 쉬운이라고 하는 이지를 꾸며주고 있죠. 이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상. 행복하게도 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이제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죠. 다행스럽게도 어쩐다고?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My brother can play the drum. 내 brother는 드럼을 친다. 매우 잘. 매우가 뭘 꾸며줘? 매우? 그, 아니죠. 매우 잘. 부사를 또 꾸며주고 있죠. 안젤라는 옷을 입었다. 예쁘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쨌다고요? 입었다. 근데 for the prom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나타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는 축제를 prom 축제라고 하거든요. 여자 학생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턱시도를 입고 남자가 차를 가지고 여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태워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커플로 그 프롬장에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혼자 가는 애들 인기가 없는 남자애들은 여동생을 데리고 가거나 인기가 없는 여자애들은 뭐 다른 사람도 데려가겠죠. 근데 보통은 여자들은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남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 프롬 축제에 여동생을 데리고 가거나 해가지고 평생 놀림 당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 프롬 축제에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멋진 친구가 같이 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등학교 인기도가 이렇게 판가름 된다라고. 프롬 축제 할 때는요, 미국에서는 프롬 축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축제. 그게 어때요? 괜찮아? 마지막 축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막 호텔 같은 데를 빌리고요. 심지어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는 가수도 불러요. 호텔에서 이렇게 콘서트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호텔을, 부모님들 돈을 내서 호텔을 빌리고, 밴드를 불러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죠. 그날 밤, 썸씽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썸띵, 썸띵.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얼굴이 다 20대인데. 자, 비루스 베리. 자, 밑줄 친 부분 엇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자, 비룬 매우 나에게 친근했다. 친근한, 매우 친구다. 이거 아니고 플랜들리, 친한, 친근한. 비룬 매우 나에게 친근하게 됐어. The movie end. 영화는 끝났어. 행복한. 아니죠. 행복하게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Happily, happily, happily. 좀 이따 봐줄게요. 몰리는 과학 퀴즈를 매우 쉽게 풀었어. 쉽게가 영어로 뭐예요? easily, easily. 쉽게. 제레미는 문을 열었어. 조용하게. quietly, q-u-i-e-t-l-y. quietly, behind, 뒤에서. 뒤에서 조용히 문 열고 제레미가 뭐 하려고 그러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에밀리는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이런 말이죠. unfortunately. 이렇게 부사에 대해서. 자, 머릿속에 부사는 항상 동수형수 부수 문수를 기억하시고요. 보통 li로 끝나지만 명사에다 li를 붙이는 friendly나 lovely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요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는 동사를 주로 꾸며준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빈도부사 하는 거 봐서. 빈도부사는 시험에 잘 나와서 중요해요. 빈도라고 하는 게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빈도. 빈도수 또는 횟수라고 하는데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 뭐 항상 일어나면 always. 대개 한 80-90%. 종종 한 60%. 때때로 한 40%. 절대 안 일어나. 빵 풀어. 뭐 이런 것들을 빈도부사인데요. 얘들은 문장 속에서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아주 중요한다. 이게 시원하죠.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 앞에 와요. 그래서 조피디 일동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피디 일동합.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피디 일동합.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동사가 뭔지 알죠? can, may, must, should 이런 것들이 조동사고요. 비동사는 다섯 개 있는데 뭐게? 비동사 다 맞춘 사람 돈 1,000만 원. 아무도 맞췄다. am, is, was, were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역시 내가 진짜. 얼른 말해야지, 얼른. 그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 준다는 말 안 했거든. 1,000만 원까지만 했지. 너 준다는 말 안 했어. 정확하게 들어야지.
그렇지. 1,000만 원 나한테 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응? 이거 맞추면 돈 1,000원. 일반 동사 앞. 여기 나와 있어요. 조동사나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요걸 갖다가 간단히 줄이면 조비디 일동어. 이렇게 하면 된다. 관심 없어. 자. 야, 지훈이 병원에 보내라. 무좀이 심해져 저런다. 자, my dad. 우리 아빠는 항상 버스로 출근하신다. 할 때, always, 항상. 조피디 일동아. 자, 이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왔죠. goes. I'm usually at home in the evening. 난 보통 밤에 집에 있어. 아니, 집에 밤에, 밤에 집에 있어? 밤에 집에 있죠? 집에 밤에, 아, 헷갈리네. Usually는 보통인데, 비동사 D, am, I, is, was, were, D에 있는 거고요. He often listen to the radio. 그런 종종 라디오를 듣는다. often은 빈도부사인데 일반 동사 앞에 있죠. 일동 앞. They sometimes play basketball at school. 그들은 학교 끝나고 종종 basketball을 한다. 일반 동사 역시 앞에 있고요. They will never forget you.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절대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조동사 will이니까 뒤에 있죠. 이렇게. 그러면 exercise 1번에 다음과 같은 뜻이도록 빈도부사를 써 놓으세요. 이두개 풀어보십시오. 4월에는 가끔 눈이 온다. 가끔 뭐가 가끔? 딩동댕. Sometimes. 여기 다 적어져 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대개 6시에, 대개. usual. 결코 끔찍한 사고를. never, never, never. 종종. often. 항상은 always. 나는 아침에 종종 조깅을 한다. I, 네, 뭐예요? 일동 앞이니까 often jog in the morning. 똥꼬. 대개 너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What time? What time? Do you usually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한테. Usually go to bed. 일반 동사 있고 앞에 와야 되니까. Go to bed. 물음표. Paul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예의가 바르다. Paul. 나 예의 바른 사람이 좋아. Paul is always. 비동사 뒤에니까 always. polite to others. 예의 바른 사람이 좋은 거지. 일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 Some people never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동 앞이니까. 왜 안 먹을까? 맛있는 돼지고기를. 나는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는데. 우리 아내가 불고기를 진짜 맛있게 잘하거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아, 살찔 것 같아. 안 돼. 어떻게 뺀 건데. 어제 엄청 퍼먹고 몸무게 쟀더니 70.1kg 나오더라. 그렇게 많이 먹은데도 흐뭇했어. 옛날에 많이 먹었으면 76kg까지 나왔는데. 76, 77kg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때때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위 조동사 뒤니까 we can. 조동사 뒤니까 we can sometimes make big mistak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외워야 될 문장을 알려드리죠. 요거,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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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할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암기할게. 뭐, 이거는 뭐 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암기. 당연히 암기해야지. 이거 부사형을 쓰시오, 이렇게는. 그건 빼드릴게요. 그렇지. 이것도 암기. 암기. 형제 꼭 암기할 거야. 번바로 번밤. 자, 이제.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